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잉클럽이라는 곳에서 제가 필드 테스터를 7명 정도, 저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되겠네요. 현재 8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숫자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필드 테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그 영상을 찍습니다. 필드 테스트는 사실 꼭 필요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까지 잘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큰 기업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먼저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출시를 하는 것이 옳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외국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그런 데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한 1년 전에, 1년이나 한 9개월 전에 그 다음 해에 나올 신상을 주문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도 이제 그거를 필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고 있는 모든 등산복들이 결국은 예, 아무런 필드 테스트 없이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좀 공정하게 물론 이제 그 신상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그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객관적으로 또는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그 제품을 뜯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모아져서 좀 알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테스터 팀을 이제 하나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자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소개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두개 업체가 나섰어요, 지금. 예, 그래서 자기들 제품은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필드 테스트를 한번 해봐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억셉트를 했습니다. 억셉트를 했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이런 겁니다. 이제 필드 테스트 팀에게 먼저 그 제가 이 제품들을 테스트해달라고 맡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업체가 만약,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이상해지죠. 일종의 협찬이지 않습니까? 만약 협찬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뭘 쓴다. 이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테스트만 끝나면, 테스트도 뭐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의류 같으면 한달 정도? 예, 시간을 줄 뿐입니다. 그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그 제품은 무조건 업체에게 도로 반납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필드 테스트 하는 사람이 그럼 뭐 공짜로 받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돈을 얼마씩 받으면 되지 않냐. 물론 이제 저렴하게 하겠죠.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드 테스트를 이제 해봤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할인해서 사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먼저 필드 테스트에 맡긴 제품에 대해서 할인해서 물건을 주겠다. 사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은 그렇습니다. 그냥 필드 테스트를 맡겼으니까 우리는 피드백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예를 들자 마음에 안 드는 뭐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안 들지는 않겠죠. 뭐 일부분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우리 자신 있다. 한번 붙어보자. 뭐,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용기 있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옷이고 또 뭐 배낭이고 이런 것들이 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먼저 선발됐던 이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릴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한 사람만 입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업체들이 그 필테스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무료로 예를 들자면 다 드릴 수는 없죠. 어차피 그 제품은 여러 번 입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몇 번 세탁하고 이런 옷들을 어떻게 다시 팔겠어요? 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택 다 떼고 뭐 다 해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뭐 우리나라 또 특히 수입 업체들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큰 업체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옷이라 그러더라도 깨끗하게 몇 번을 입고 테스트해보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넘겨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분도 테스트해볼 수 있게요. 또 뭐 배낭이나 또는 텐트나 또는 침낭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사람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업체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할 예정이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로 사이즈가 비슷해야지, 예, 신발이건, 예, 등산하건 또는 뭐, 등산복이건 이렇게 똑같은 옷을 두고 여러 명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장에 제한을 두는데 그리고 체중에도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의 같으면요 S 또는 M 사이즈를 이거 외국 브랜드에 그 아크테릭스가 됐건 뭐 파타고니아가 됐건 뭐 어떤 회사가 됐건 뭐 서양 회사에 M 사이즈를 입는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의는 가능하면 뭐 S하고 M 정도. 그러니까 허리가 한 32에서 34 사이. 그 다음에 키는, 너무 작으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바지 같은 것들은 테스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는 170 한, 글쎄, 5는 좀 넘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키가 너무 크셔도 안 되니까, 뭐, 183 정도 사이에 있으신 분이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여성분들도 뭐, 163 정도에서 168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허리는 27에서 28, 29 정도? 예, 요까지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샘플을 작게 받아도 저희들이, 예,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선발되느냐. 제가 그분의 그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뭐 이제 보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장비를 이때까지 써보셨는지 아무래도 장비나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시고 또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이런데 이거는 이런 점에서 낫고 이런 점에서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자기의 블로그나 또는 뭐 이런 그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리뷰를 해보신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옷들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나 장비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예, 그 리뷰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조건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혜택이 있냐? 예, 혜택 별로 없습니다. 필테스트가 되면 그냥 그 처음 나는 옷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장비들을 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일단 반납하고 난 다음에요, 나한테 조옷이 잘 맞아. 이러실 수 있어요. 조옷을 입어보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더 좋아. 예, 그러시면, 그 업체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를 아마 굉장히 싸게 줄 겁니다. 이미 이제 팔 수 없는 물건이 돼 있기 때문에, 중고도 한참 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 싸게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예, 그 정도의 특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평가표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평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예입니다. 이 미들레이어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미들레이어. 그래서 이제 속건 능력, 뭐, 흡습, 통기성, 방풍 능력, 그 다음에 내구성, 착용감, 사이즈 오브 핏,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부속품, 그 다음에 종합적 완성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얼마 정도 줄 수 있다. 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평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필 테스트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상대 평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저한테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 뭐 이분은 이렇게 필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좋은 리뷰를 또는 자세한 리뷰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표를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그분들이 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평점을 이렇게 높게 줬느냐 또는 또 어떤 부분에서 또 평점을 굉장히 낮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떻게 느꼈길래 그렇게 평점이 낮게 나왔느냐를 물어서 그 정보 자체를 또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이제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할 거냐 말이야. 아, 이거는 전적으로 이런 그 평가표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평가 임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업체로부터 특혜를 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 특혜는 특혜네요. 왜냐하면 저거를 입어볼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혜택이긴 하니까. 근데 뭐 저 정도 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해주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한 달 만에 뺏어갈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굉장히 공정하게 뭐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일단은 업체가 대신에 이제 우리 업체도 피드백을 우리한테 받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건 fair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퍼블릭한 그 필드 테스트를 제가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예. 주로 이제 여성용으로 들어오는 지금 보내온 옷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작으신 편이라 서양 여성에 비해서 S자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X스몰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대부분 다 M 사이즈, 뭐, 그 다음에 S 사이즈가 주로 예,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